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캘린더를 보다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비, 조카 용돈비, 장만비 등등 나갈 돈은 너무 많은데 계좌를 황급히 열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빵꾸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저희 손실률은 메꿔드리고 세배 빚까지 한번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7% 7 유망주 있는 날입니다. 커피 쿠폰보다 더 좋아하시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7% 수익률까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치야 네. 뭐 어느 정도 낮출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사실 좋아지기는 힘들죠. 뭐 앞서서도 제가 뭐 농담삼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을 살리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경제 자체는 상당히 뭐 글로벌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금리도 상당 부분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더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3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 자체를 2.7% 상당히 낮은 비율로 지금 측정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서 발목을 잡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자가 어느 정도는 이런 악재가 완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그냥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시장 자체에 대한 순환매 이렇게 많이 빠져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시장에 이렇게 돌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7% 유망주 궁금하시죠? 끝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벌써부터 종목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접수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머, 오르비텍 친구들한테도 사라고 했는데 손실 중이라는 사연 가장 먼저 좀 눈에 띕니다. 계속 좀 내려보겠습니다. XM 3,500원에 비중 50%. XM 약간 한번 볼까요? 오늘 예. 이슈구도 좀 있었는데 XM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될까요?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XM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2,895원에 0.52%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일단 3,500원대입니다. 그러면 3,500원대를 잠깐 한번 표시를 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요 자리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요런 차트를 조금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XM이라는 기업 자체는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대신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한 부분에서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관련해서 인력을 2만 명 더욱더 양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조금은 돌아서는 그런 과정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볼게요.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볼 때 이제 업황이라는 부분 네. 그리고 뭔가 이런 키워드라는 게 상당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금 XM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 자체가 없어지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하방은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주가 여기서 더욱더 크게 빠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는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땐 반등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는 가격대가 한 요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차트보다는 기업에 대한 변화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집중하시면 좀 더 큰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큰 경제 상황은 또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 6,400원에 비중 30%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네, 이거 잠깐 이마트도 볼까요, 그러면? 들어왔네요. 네. 예, 무림 PMP 지금 6,400원에 30% 비중 두고 사셨던 분의 사연 들어왔는데요. 이분도 손실 중이에요. 5,850원 1.1% 강세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일단 차트가 예. 네. 이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차트를 열어놨냐면 이분이 이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셨을 확률이 높은 가격대가 6,000원, 6,400원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트를 많이들 분석하실 때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제 박스권의 한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덕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언덕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네 번째 언덕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각 수렴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6,4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가격대에서 사실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온다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자리잖아요. 교과서적으로 그죠? 사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책대로 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 다 수익 나겠죠. 그래서 그냥 책은 그냥 한편에 우리가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 나오니까 일봉상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6,400원대를 표시해 놓고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요 자리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다시 또 내려왔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반등 자체는 우리가 차트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가를 더욱더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반등 말고 이런 추세적 반등을 넘어가기 위한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해줘야 됩니다. 근데 무림 PMP는 펄프 관련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소외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또다시 맞고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가격적인 부분만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 여기서 오늘 반등적 붙는데 앞에서 음봉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이 6,000원짜리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권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6,000원대에서는 이 뭐 다른 종목군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이 좀 여유롭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경쟁력 있게 또 상담 원하시면 전화 02786-1022-02786-1023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MT요. PMT요? PNT. PNT,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8,800원에 네. 25%입니다. 비중 25%.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됐을까요? PNT 살펴봤더니 12,550원. 걱정 크시겠군요. 바로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18,800원에 사셨다고요? 네. 네. 아, 참. 뭐 어머님 뭐 주식 겁 없이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요. 뭐 일단은 PNT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고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게 예. 더 좋니 많이 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함께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셨던 것 같은데 사시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버렸어요. 네네. 지금 이 PNT 같은 경우에는 안에 회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2차전지 분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60%, 한 65%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분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 자체가 내수보다 또 수출에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4분기 실적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더 들어가 보십시오. 일단은. 들어가 보시고 네, 네. 대신에 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네. 그 가격대가 한 15,000원에서 한 15,9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종목으로 끝장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럴 네.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추가 매수를 좀 하십시오. 네. 아, 추가 매수를 하라고요? 네네. 이 종목으로 만약에 손해를 보기 싫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네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 싶으시면 15,000원에 파세요. 제가 볼 땐 아. 15,000원이 맥시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아, 네. 대응하세요. 아, 우리 시청자님, 네네. 정말 힘나셔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운 얻어갑니다. 네. 네. 아,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문자 접수 도와드릴게요. KG 이니시스 동부제철 인수한다고 하락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파맵시 대명 코퍼레이션 오늘은 꼭 부탁드립니다. 지님 KG 이니시스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KG 이니시스요. 네. 예, 동부제철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나 봐요. 지금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아, 어제 네. 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제 KG 이니시스가 우리가 그냥 뭐 KG 이니시스나 하면 전자결제 뭐 이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KG 그룹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우리가 KG 케미칼 아실 거예요. 그 KG 케미칼, 뭐 KG 이니시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사 중에서도 뭐 이데일리 TV라든지 네. 이런 타 방송사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제대로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부제철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물론 본인의 의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전공 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시간도 그렇잖아요. 국영수 못하면서 체육 잘한다고 해서 물론 예체능 가면 되겠지만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KG 이니시스가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인수한다 그런 내용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진 자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자결제 시장 자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을 해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차트 볼 필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아니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사연이 들어왔을까요? 함께 볼게요. 낙폭 과다로 샀더니 폭망. A프로젝 KRC라고 네, 얘기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보죠. 네. 어느 정도 가격에 샀을까? 네. 6천 원대 샀다고 합니다. 낙폭 과대입니다. 과대. 네. 낙폭 과대로 샀는데 손실이 좀 나고 계신가요? 3천 원대 지금 가격 어떡해요, 이거? 네.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 이제 시장을 모든 것을 다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내일 당장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기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2018년도 1월 달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어요. 그죠? 그 전에 담았으면 네. 너무 좋았겠다. 이 전에 담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여기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사셨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네. 우회상장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A프로젠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그 전에 나라 KINC인가 뭐 이름이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업체에서 우회상장을 했어요. 원래 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우회상장이 되면 사명 변경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는데 2018년 2월 달에 또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맥의 자회사라고 하는 우리가 다이노나라는 회사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적 재산권하고 뭐랄까요 독점적 사업 권리를 이 회사에서 샀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기업이 이제 바이오주로 변신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지금 빠져버렸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호재를 다 퍼부어 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주가 자체는 자
보겠습니다. 주봉 잠깐 보시면요. 자, 앞에서 이미 이런 데 다 올라왔죠. 시세는 다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자리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행보를 보입니다. 여기서 투매가 한 번 더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제 마음도 안타깝지만 지금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분위기 바꿔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MCNEX입니다. MCNEX요? 매수가 예.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14,100원에 30%입니다. 14,100원. 근데 이상로 전문가님 동생 아니시죠? 말투가 너무 비슷해서요. 당황하셨나 보다. 네. 네, 대구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네. 얘기를 꺼내봤고요. 네, 알려주세요. 네. 저는 시청자님이 서울말 쓰시는 것 같이 느끼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자, 일단 가격을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4,1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예. 한 15,000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지금 잠깐만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보면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12,500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만 좀 잡아드리면 자, 요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위에 가격대가 보시면 17,300원, 17,500원 정도 잡히거든요. 일단은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2월 중순 정도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네. 가격은 한 17,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렇게 전략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십니다. CJ제일제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성신영의 이거 상담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매수한 지가 좀 꽤 됐다고. 유진기업, 현대모비스, DR젬, 아모레퍼시픽. 성신영이 한번 같이 보죠. 그럼. 네, 성신영. 재미 보장하시죠. 네. 자신 없습니다. 진단해 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13,450원에 비중 25%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가격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2,900원. 왜 제가 이렇게 찍은 건 항상 매수가랑 현재가랑 차이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찍는데 꼭 우리 안신행크가 그 종목을 꼭 찍으시더라고요. 네. 자, 뭐 일단은 성신양이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얼마 전에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에 따른 경협 뭐랄까 이제 민간 지원 차원에서 주가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사신 것 같은데 일단 홀딩하십시오. 홀딩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신양회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이제 성신양회 이런 종목군들이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소외가 상당 부분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보면 여기 거래량이 상당 부분 붙었죠. 그러면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봤던 차트들하고 마찬가지로 자, 요런 자리. 그러면 9,800원대 밑에 여기서 이제 과매도가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력의 매집 단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런 자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 매물대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민간 지원 관련해가지고 경협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위에 14,000원대를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대신에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뭐 기업적인 부분으로는 투자할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잡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저는 한샘 74,000원에 50%거든요. 74,000원에 비중 50%. 한샘 네. 73,600원인데 어제 사셨을까요? 이틀 전에. 그쵸. 네, 이틀 네. 전에 사셨다고 합니다. 좀 성급하시게 전화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좀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섭섭해요. 네. 네? 방송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아니, 자주 오세요. 네. 네. 우리 한샘이 지금,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집에도 한샘 요거에 대한 가구나 아니면 뭐 키친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하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매칭은 안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네.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낙폭과대로 인해서 지금 반등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지만 업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한샘이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주가에 대한 상승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자, 한샘이 있고 뭐 이케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가구 브랜드 많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알뜰형 소비 패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네. 이 한샘 주가 자체가 반등에는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가격에 대한 변곡이 일어났던 자리, 그냥 요 위에 자리, 요 자리가 보이는데요. 그런 자리가 지금 보면 한 7만 6천 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만 네. 6천 원에 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요 자리가 네. 벗어나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 그럼 밑으로는 네. 한 7만 2천 원 정도 손절가로 한번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7만 6천 원 정도에서 나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에 예, 방송 보고 다른 종목 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맞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이 7% 7종목 시간이거든요. 끝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좀 공개하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이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상 물론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 뭐랄까요? 뭔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 자체는 안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심지어 제약바이오주 네. 요즘 좀 힘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결국에는 경협이라는 이슈 자체가 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한다면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여기에서 유엔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강경적인 부분 자체를 완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 부분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 민간 지원에 대한 민간 투자 분야 자체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대북 관련해서 지원을 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여타의 제약주랑은 흐름이 다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2002년도에 돼지 복제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성공한 업체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화제약이라고 하면 요즘 30, 40대 뭐 엄마들 입장에서는 잘크톤이라든지 아니 이런 식으로 애들 영양 간식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야는 캐시카우 역으로 캐시카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인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돼지 복제 관련해서 세계 최초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물생명공학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앞에서 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돌파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역의 꾸준한 자리를 다지고 이격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물 옵션에서 휩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가격적인 부분 좀 잡아드리면요. 4,750원에 제가 4,800원 매수가를 가지고 왔는데 50원씩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00원에서 4,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54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50원씩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이점 감안하셔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 다원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남북경협 측면에서 들고 오셨을까? 아, 그게 조금 애매하죠. 사실 우리가 이 다원시스 네.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거든요. 네. 그러면 전동차가 실질적으로 시속이 150km가 최대 속도예요.
그러면 이제 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발주를 할지는 우리가 그때는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4분기 실적적인 분위기를 좀 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하고 이제 다원시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을 가장 많이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원시스가 이제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대로템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이 다원시스가 최근에 2호선, 3호선에 대한 차량을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주가 빠지기는 좀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주봉 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뭐 플라즈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곁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동차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런 장기평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꾸준히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그 자리 자체를 지지를 받고 넘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시세적인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매수가는 15,700원에서 16,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1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 수익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테마데이로 꾸려집니다. 여러분들 테마데이 내일로 꾸며지니까요. 자유한국당 전대레이스 시작하니까 들썩이는 정치 테마주 파헤쳐드리도록 하죠. 금요일 똑같은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로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